주간 아이들 MC 은영입니다. MC 광입니다. 네. 네, 오늘은 먼저 축하하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 주간 아이들이 무려 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Congratulations. 9주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대단하네요. 네. 9주년을 맞았는데요. 네. 저희가 90주년까지 아이돌을 90발 하지 않은 저희 둘이서. 예, 예. 야, 오래 살아야겠네. 맞아요, 맞아요. 장수해야겠네. 예, 끝까지 저희가 수만원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9주년을 맞은 만큼 대단한 분들이 나오십니다. 맞아요. 그,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 그 21세기 최고의 남자 유닛 누구예요? 남자 유닛? 네. DNA! 그렇죠. 슈퍼주니어 DNA가 있잖아요. 네, 이거 안 나면 안 끝났잖아. 네. 자. 여자 유닛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고의 여자 유닛. 자, 이번 주 주간 아이들의 주인공은요. 진정한 K-POP의 몬스터들입니다. 자, 차원이 다른 어나더 레벨 유닛. 레드벨벳 아이린 앤 슬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빈님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아이린 슬기입니다. 너무 좋다. 맞아요. 네. 이 레드벨벳 유닛으로는 주간 아이돌 첫 방문인데요. 네. 자, 두 분은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 조금 걱정됐어요. 네, 저희 왜요? 둘이 약간 노잼. 아,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많이 없어가지고. 꿀잼이잖아요. 아, 뭐. 그래요? 대유잼. 대유잼. 대유잼인가요? 네. 이분들이 말씀하지 않아도 네. 미소만 지어도 그럼요. 기분을 좋아지게 네. 만들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네. 재미없을 것 같다 싶으면 그냥 하지 마세요. 그리고 네. 재미없으면 안 웃어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 저희 DNA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이렇게 콘서트에서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무대를 하다가 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유닛인데 네? 이 아이린 슬기는 또 굉장히 또 궁금해요. 그 어떻게 결성된 유닛인지. 계기? 저희가 비내추럴을 이제 2인 버전으로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수만 선생님께서 이렇게 좋으셨나 봐요. 그 둘이서 네. 모습이. 선생님이 좋으셨나 보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둘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실제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팩트예요? 팩트입니다. 약간 이수만 선생님 톤으로 가능한가요, 그거? 너네들 말이야. 둘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회사는 요거를 다 해야 돼요. 네. 자, 레드벨벳 첫 유닛에 대한 멤버들의 반응은 좀 어땠는지 조이 씨랑 예리 씨랑 다 본방 사수했다고 바로 문자도 오고 캡처해서 촬영장에도 막 먹을 거 보내주고 정말로 이번 컨셉이 정말 이름처럼 아슬아슬한데 네. 저는 특히 약간 두 분이 중간에 보면 이렇게 쌍둥이처럼 맞아 우리 막 페어 안무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어떻게 여기서 살짝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한번 그러면 형이 슬기 씨가 내가 아이린 씨 할게요. 알겠습니다. 노래. 나와. 노래도 있어? 하나의 조명만, 의 조명만. 목을 너무 심하게. 자, 과연 씨. 아이린 씨 어떻게 했어, 이거를. 아니, 90대로 나중에 했다가.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야, 진짜 쉽지 않은 건데, 진짜. 이거 한번 따라해보시라고. 아니, 뚜둑 소리가. 이거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뭐 있어요? 네, 저희 또 안무 중에 둘이서 하는 거 중에. 갑자기 신났어요, 슬기 씨.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맞아, 맞아. 세븐. 와! 포, 파이브, 식스. 맞아, 맞아. 세븐. 와! 형이 나를 꺾는데, 와. 괜찮으시겠어요? 그럼요, 그럼요. 음악 주세요, 음악. 이 안무는 저희 회사에서 하도록 할게요. 네. 네. 야, 이렇게 어려운 안무였는지 진짜. 다시 한번 아이린 씨 그 유연함을. 이 목 꺾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리고 막 이 안무 있다, 이 안무. 그리고 막 이 안무 있다, 이 안무. 이게 뭐야? 아, 분명했단 말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나는 그게 약간 CD로 고개 돌린 줄 알았어. 너무 잘하시길래. 이런 안무가 있어요? 아, 마지막에. 이거 진짜 너무 특처럼. 너무 다르잖아. 자, 그러면 네. 두 분이 네.
살짝 이거 코너는 아니지만 네. 저희 춤을 조금 커버해보면 어떨까요? 아니 우리가 아까 슬기 아이린씨 춤 못 따라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마 못 따라 할 거예요 아 나 어떡하냐 긴장하세요 음악 어떡하냐 주세요 멋있어 멋있어 오. 바로 슬기씨 슬기씨 바로 바로 오. 아니 후배 슬기 좀 신나야 돼 후배 이기려고 하고 옷도 제끼고 그러니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뭐 메인 이벤트죠? 네. 약간 걱정하시는 거죠 아이린 씨가? 네네네 자 뭐 저희는 이제 맛보기였고 네. 우리 광희 씨 춤을 우리 아이린 씨가 네. 물론 아이린 제가 굉장히 팬이지만 네. 아까 제가 기가 너무 죽었기 때문에 아마 네. 안 될 거예요 아, 어머 놀래라 한번 놀래라 자 음악 주세요 왜 이렇게 비장해 아슬아슬 아슬아슬 야야야 야, 야, 다르잖아 아, 이렇게 하라고 싶지 야 광희야 너랑 너무 달라 아, 뭐야 야 마지막 마지막 뭐를 하나 하면 되고 눈빛 눈빛 마지막 엔딩 아~ 레드벨벳 하면 사실 이 썸머송이잖아요 맞아요 빨간 날 뭐 여러 가지 노래가 있는데 네. 그런데 이번엔 또 뭔가 다르고 또 강렬해졌잖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유닛 데뷔와 동시에 국내는 물론 글로벌 차트까지 1위를 모조리 휩쓸었습니다 아~ 아, 이거 진짜 대단한 것 같은 게 네. 우리 K-POP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어요 아, 대단합니다 그 진짜. 대단한 괴물 신곡 네. 일단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타이틀곡 몬스터는요 상대방의 꿈속에서 춤추고 놀며 빠져들게 하는 몬스터의 이야기를 담은 곡입니다 아, 또 봐야죠 멘트를 길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2020년 여름은 아슬아슬에게 다 털렸다 털렸다 아슬이고 지저스 지저스 K-POP을 다 지저스 지저스 이 시대 최고의 유닛 레드벨벳 아이린 앤 슬기의 몬스터 지금 만나볼게요 움직임은 특이하 평범치 않아 1, 2, 5, 2, 7 난 어둠 속에 댄서 온몸도 두꺼워 침대 가까이 갈게 무시무시하게 내 심장을 훔쳐 지배해 하나의 조명 왜 그림자는 두드려 날 속에 다른 게 눈을 뜬 것 같아 우리 레드벨벳 아이린 씨와 슬기 씨가
이 많은 분들에게 네네네. 정말 객진 개방으로 정말 손꼽히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네. 멋진 또 카리스마 아이린 슬기로 그리고 네. 무대 아래에서는 귀여운 인간 배주연 강슬기로 네. 이 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비교 영상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어, 맞아요, 맞아요. 객진 개방이라는 이 소식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더 다양한 매력이 있다라고 맞아. 들려서 어. 되게 만족스러워하는 맞아. 별명 중에 하나. 네. 아니, 근데 아이린 씨가 보는 레드벨벳 아이린과 인간 배주연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몰라가지고 네. 저희 스태프분한테 물어봤어요. 어, 난 어떻게 다르냐. 아이린은 치즈 같고 네. 뭐야 배주연은 된장 같대요. 배주연은 된장 같대요. 이런 된장이야? 속마음이 나온 거네. 아이린 된장이지. 정확하게 된장 맞아요. 된장. 된장. 자, 그 뜻이 뭐래요? 근데 왜 치즈 같고 된장 같다는 거예요? 이제 배주연은 좀 더 구수하다 이거죠. 좀 새침해 보이고 좀 그런데 이제 네. 알고 보면은 좀 안 그렇다. 구수한. 맞아. 네. 반대로 슬기 씨가 보는 레드벨벳 슬기와 네. 인간 강슬기 어떤 점이 다른 것 같아요? 좀 더 방송을 하면 더 뭔가 확실히 준비를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냥 하 이러고 사는데 슬기 씨가 하 이러고 산다고? 기분 극이에요? 아니 좀 더 뭐 하나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사는데 뭔가 한다 그러면은 부담이 많이 돼서 준비를 하나부터 열까지 머릿속으로 항상 상상하고 되게 좀 철저하게 하는 네, 그런 스타일이구나.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팬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럼요. 자 이런 두 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코너죠. 객진 개방들도 몰랐던 갭차이와 내 동료의 숨겨진 속마음을 동시에 알아보는 시간 나를 알아줘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은 네. 이 또 멤버가 두 분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본체들을 저희가 초대를 해봤습니다. 오 맞습니다. 네, 아이린 씨 옆에는 귀여운 배토끼. 네. 네 그리고 슬기 씨 옆에는 곰. 네. 귀여운 또 곰슬기. 네. 곰 인형이 또 있습니다. 좀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어때 마음에 드세요? 네. 자 토끼 배주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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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다리 뭐야? 그래 팔다리가 길지 차라리 허리가 왜 이렇게 길어 그죠? 자 그럼 네. 지금부터 아이린 씨 그다음에 슬기 씨는 차례대로 나와서 제비뽑기로 질문지를 뽑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을 공개하지 않은 채 백허그를 하러 출동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슬기 씨는 레드벨벳 아이린 네. 그리고 인간 배주연 중에 그리고 아이린 씨는 레드벨벳 슬기 네. 그리고 인간 강슬기 중에 질문에 해당하는 캐릭터에게 다가가서 네. 따뜻한 백허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이 백허그를 하러 갈 때나 백허그를 하고 나서 왜 그 캐릭터를 뽑았는지 추측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첫 질문을 누가 먼저 뽑아볼까요? 두 분 중에 네가 봐. 넌 네. 어떤 건지 봐야 될 것 같아. 자, 과연 어떤 질문이 나왔을지. MC니까. 네네. 레드벨벳 슬기냐 아니면 인간 강슬기냐. 네. 진짜 사상 최초죠. 한 인물에서 두 가지 캐릭터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 저도 이런 나를 안아줘 코너는 또 처음인데 아이린 씨도 진짜 꽤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자 진지하게 자 과연. 자 레드벨벳 슬기를 한번 바라봤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뒤에 강슬기 뒤에 서 있어요. 예안아 뭐 하자니. 리얼로 해주세요. 자, 레드벨벳 슬기 씨를 안아줬어요. 예? 고민 많이 하셨어 근데. 아니 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얘보다는 예. 얘가 좀 더 막해요. 막해요? 뭐든지. 뭐든지. 좀 거침없이. 인간 강슬기가 더 레드벨벳 막한다? 슬기는 좀 조심성이 좀 많고 막 이렇게. 이 슬기는 내가 어디서 할 수 있어. 근데 저 강슬기는 네. 내가 어떻게 뭐 통제가 안 되나? 내가 억지로 네. 막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알겠다. 네. 뭐지?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인간 강슬기를 더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이유. 얘가 더 힐링이 되나? 힐링. 아 전혀 다른 조건인가 보네. 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가지고. 이 동생의 귀여움이 귀여움? 네, 필요하지 귀여움? 않을까. 아니, 슬기 씨가 그 평소에 좀 애교가 있어요? 그 언니한테? 애교가 그렇게 막 많은 편도 아닌데 뭘 막 하지 않아도 그냥 네. 가만히 있는 거 자체가 그냥 귀여워요. 네. 그러면 평소에 슬기 씨는 무대 바깥에서 모습은 어때요?
요일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이. 아 저러고 있어요? 네. 거짓말, 꼿꼿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고 있다고요? 침대에서 진짜 이러고 있고. 거짓말. 밥 먹을 때 좀 손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진짜요? 이렇게 먹지 않고 예. 뭘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아 약간 인도 스타일로 약간 어떤. 아니 뭐 김을 싸 먹으면은 네. 보통 이렇게 젓가락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밥 올려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먹고. 어, 도구를 사용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어떤. 그 간편한 거. 아. 네. 아니 어떻게 우연치 않게 또 옷을 석기 시대처럼 입으셔가지고 뭔가 약간 직접 어디 이렇게 사냥 하지마 하지마 실기 한 번씩 던지면서 해줘요 한 번. 아 옆에 직접 사냥한 곰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네 하지마. 네. 약간 좀 그런 자연 친화적인 모습이 있네요 조금 네. 슬기 씨가. 그렇죠. 약간 헐랭해요. 헐랭한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좀 허점도 좀 많고. 네 그래서 저는 예능 보고 나온 거 보고 좀 되게 저한테 저 자신한테. 실망을 많이 해요. 아 왜요 왜요? 전 되게 멋있게 무대 위에서의 그런 모습을 카리스마에 네, 평상시에도 있었으면 네. 좋겠다 네. 생각을 네. 했는데 전혀 이어지질 않는구나. 네, 안 무대에서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어떻게 평상시에도 그렇게 했어요? 제가 또 네. 궁금한 건 네.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 강슬기 말고 무대에서의 레드벨벳 슬기를 보고 아 정말 멋있다고 느꼈을 때는 언제예요 아이린 씨가? 아 그래 춤출 때죠. 춤출 때? 네 그 그거 배드보이 보여줘. 아, 그냥 바로 보여줘 대로 해. 어떤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인지도 제가 모르겠는데. 예상해볼게요. 네네네. 제가 봤을 때 알고 있나봐. 또 이게 서로 아마 또 느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 같아요. 네네 호기심을 자극하지. 오. 내 호기심을 자극하지. 오. 아 이게 약간. 네. 바주카포 소는 할 때 그 표정이 좀 약간. 맞아. 살아있네. 자 그럼 이걸 아이린 씨가 해본다면 어떨까요? 예? 자 그럼 이걸 아이린 씨가 해본다면 어떨까요? 예? 요거를 이제 있잖아, 요거. 아이린 씨가 이제 슬기 씨가 네. 이제 멋있었던 그 포즈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아 정말 언니도 안 빼거든요. 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네 호기심을 아 왜 이렇게 빨라? 아니요 자극하지 이거 좀만 천천히 자 2, 3, 4, 5, 6, 7, 8 네 호기심을 자극하지 와 네 호기심을 자극하지 와 성공 오케이 또 무대에서는 또 이런 카리스마가 또 있네요 맞아요 네. 근데 슬기 씨는 왜 아이린 씨가 슬기 씨를 뽑았는지 이제 추가해볼게요 네. 어떤 류의 질문인지 그래요. 모르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그럼 조금만 그냥 뭐든 있으면 다 뭔가 주워와가지고 뭘 만들고 주워서 만들고 막 만들고 아 평소에도 뭐 얘가 예. 그런 데 갔다 왔거든요 아 안돼 뭐, 빈티지 샵을 좋아하나? 빈티지 샵 아 뭘 주워 와, 거기서 뭐 옷을 주워온 거니? 아 돈 떨어지면은 그러면 돈 떨어지면은 그러면 그러죠 빵 터졌어 그런 사람이 야! 또. 야! 너무 좋은 거 하나, 웃는다니까 너무 좋아해. 그렇죠. 아, 너 그런 데 갔다 왔잖아. 그런 데 갔다 왔다고? 너 막 여기 막. 우린 막 다 아는데 왜 본인만 먹고. 뭐 잡아먹고 막. 잡아먹었어? 지금 옷이랑 아주 잘 어울린단 말이야, 지금. 맞아. 잡아먹었다? 거기 있다 온 사람 같다고요, 지금. 사냥을 잘할 것 같다고요? 우리가 힌트는 진짜 많이 드렸어요. 맞아요. 거의 뭐 숟가락에 이제 퍼드렸는데. 네? 우리 못 찾고 있어요. 숟가락이 어디 있는지. 맞아, 맞아. 고깃집? 고깃집을 갔나? 내가 어디 갔지? 저희가 죄송하지만 지금 못 알려드리고 두 분이서 같이 본방으로 이 질문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슬기 씨가 한번 질문을 뽑아볼게요. 질문을 뽑아보면 아, 이런 류의 질문이었구나를 또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자. 슬기 씨가 전혀 이 질문을 예상하지 못한 채 자, 슬기 씨, 그렇게 하면 보일 것 같아. 몸에 이렇게 딱 갖다 대고. 근데 아이린 씨는 이렇게 공개를 해도 아이린 씨 굳이 안 볼 것 같아. 아, 네. 오케이. 근데 이거 보여주는 것도 포멀. 이렇게 해가지고 보였어. 이렇게 해서 잘 없거든? 뭐 안무처럼. 네. 레드벨벳 아이린이냐? 네. 아니면 인간 배주연이냐? 다가가서 백허그를. 자. 과연 별 고민 없이 예. 과연
아, 별 고민 없이? 예. 근데 아이린 씨 아까 기분 나빠나 봐. 나를 안 뽑아? 왜요? 예, 네, 좀 약간 기다렸죠? 아, 이렇게 하려 했는데. 아. 봤네. 아, 그러게. 자, 약간의 힌트를 주세요, 아이린 씨. 왜 뽑았는지. 네. 이유를. 우수하다 했잖아요. 그냥 그런 게. 아, 그런 모습이? 인간 배주연과 그냥 이제 아이리 언니의 매력이 다 좀 다르잖아요. 매력이 보였을 때 좀 더 다르다. 어. 거기서 내가 인간 배주연을 선택한 이유는? 아웃사자. 내가 아까 이 시점이었어. 저를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맞아요. 섞어져. 좀 더 따뜻한가? 아, 본인이 무대에서보다 인간 배주연이 좀 따뜻한 사람이다. 그렇죠. 어떤 부분이? 예능에서나 네. 어디서 제 모습을 잘 안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오, 진짜 나의 모습, 속마음. 네. 그래서? 예? 뭐 점점 거기서 어떤 네. 매력 구체화시켜서 어떤 매력일까? 어떤 매력이 있어요? 너무? 본인이 얘기하세요. 왜요? 맞춰야 되니까. 네가 말해봐. 그래야 내가. 어? 그래야 내가 맞히지. 저 두 분이 브이라이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랑 같이 방송을. 그 슬기 씨는 특히 어떨 때 저 마음이 들어서 토끼 배주연을 뽑은 거예요? 언니가 웃을 때. 웃을 때? 무대 위에서 아이린도 웃고. 아, 네. 무대 위에서는 이렇게 웃잖아요. 아, 무대에서 그렇게 웃어요? 네, 언니가 이렇게. 아. 이렇게 웃는데. 왜? 실제로는. 와. 아하하하하. 이게 엄청 이게. 호탕하게. 네, 호탕하고. 네. 진짜 샵에 있으면 언니 웃음소리밖에 안 들려요. 샵에 있으면? 샵에서. 네. 문 닫혀있는데. 네.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네. 계속 막 웃음소리가 그냥. 되게 호탕하게 웃더라고요. 그럼 슬기 씨, 저 질문에 딱 그 생각이 들 때 그 표정 한번 보여주세요. 아, 약간, 맞아. 이런 모습을 바라본대요, 질문을 보고 나서. 아, 너무 어렵다. 원래 저희가 이 질문 자체를 공개하지도 네. 않고 네. 저희가 하지 않는데 9주년이에요, 주간 아이돌이. 맞아요. 그래서 특별히 네. 오늘은 질문을 다 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다 공개를 해. 네. 두 분의 질문을 각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슬기 씨가 뽑은 질문이고 이게 아이린 씨가 뽑은 질문. 자, 박수? 이렇게 빨리 봐요. 자, 그럼 먼저 아이린 씨부터 한번 볼게요. 자, 슬기 씨가 뽑은 질문입니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아, 좋아하네. 이제 진짜 웃네. 그래. 우리도 속이 후련하다. 근데 방금 아이린 씨가 이렇게 웃을 때 네. 우리가 딱 그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 이 네. 글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딱 봤을 때 정말 이 글처럼 네. 생각할 수 있는 표정이 지금 나온 거죠. 아이린 씨의 매력인 것 같아. 네. 그 질문을 보고 굉장히 만족하셨던 것 같은데 좀 만족이 돼요? 네. 아니, 표정에서 너무 드러나. 자, 그럼 이번에 슬기 씨가 한번 질문 한번 열어보세요. 자, 과연 뭐야? 어떤 질문에서 뽑았는지. 아, 왜?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도. 무인도에 데려가고 싶지 않은 사람을. 내가 무인도에 갔은 적 있나? 아, 정글. 정글에. 정글 다녀왔다니까 뭐 빈티지 샵 다녀왔다니 뭐. 네. 뭐 답답하게 뭐. 사냥을 간다는. 내가 어딜 갔다 왔지? 뭐 자꾸. 아, 그러네요. 저도 저라면은 그냥 강슬기를 데리고 왔어요. 슬기는 아까 말했다시피 약간 여기 갔을 때 이게 막 할 수 있는 거. 얘가 뭐 뭐도 해오고 이런 거는 즉흥적으로 이제 네, 얘가 참 잘해요. 그래요? 인간 강슬기가 네. 예상치 못한 행동들도 잘하고 나와는 좀 다른. 나는 정말 계획적으로 아 여기선 이거 하고 저기선 이거 하고 이게 차례대로 이게 있는데 얘는 아 여기 갈래 여기 저기 갈래 이거 해야지 이런 스타일이라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계획적인 사람은 이렇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가는 친구를 따라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저 야,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그 무대 위에서의 그 아이린 슬기와 네. 이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정말 그 배주연 강슬기의 모습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 자, 이렇게 두 분의 아슬아슬한 속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나를 안아줘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코너로 이어갈게요. 네. 자, 요즘 너튜브에 들어가면 저의 과거 영상이 종종 떠돌더라고요. 저 너무 좋아해요. 저 다 봤어요. 보셨어요? 저도 봤어요. 후유증. 마젤토보도 보고. 진짜? 마젤 처음에 보신 거예요? 힘내보아.
아이린 씨가 누가 왔다니까. 누가 여기 나 자기 영상 봤다고 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진짜 이렇게 바쁘신 분들이 제 영상 보신다고? 네, 다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분이 나왔다면 조회수 폭발. 네. 그리고 썸네일 장인 네. 아이린 씨거든요, 진짜로. 썸네일 장인. 예. 그거를 알고 있나요? 혹시 뭐 이렇게 썸네일 장인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뭐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엔딩 여신은 들어봤는데. 엔딩 여신. 네. 엔딩 여신은 들어봤는데. 엔딩 여신. 네. 딴 건 못 들었는데 그건 또 들렸어요? 아니, 엔딩 여신 귀에 들려? 아니 다른 건 다 들었는데 네. 이거는 꼭 내 입으로 말하고 싶다. 엔딩 여신.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은 가져가지 마요. 그 엔딩을 많은 또 아이돌 후배분들 굉장히 어떤 표정을 좀 지으면 잘 나올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아이린 씨가 좀 가르쳐 주세요. 일단 그 본인이 잘 나오는 쪽이 있잖아요. 네. 아, 이 각도. 네. 방향. 네. 자 그럼 아이린 씨는 어떤 포즈가 제일 잘 나와요? 네, 또 춤 엔딩마다 좀 달라가지고. 어, 또 이런 거 직접 일어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 그 아니, 부탁하지 않았는데. 굳이 부탁 안 했는데. 아니, 아니,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하세요. 안무가 이거요. 요거 이제 광희 씨 한번. 자, 광희 씨. 나 피가 보자. 저기 보고 자, 뒤돌아서 피가. 내가 나스럽게. 이가 약간 6번 치아까지 보이더라고요. 6번까지 보이게 자. 6번. 피가 한번 해 주세요. 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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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아에서 뭐 빼내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아이 뭐라고? 뭘 빼내? 라면이 안 떨어져요. 긴 거 빼는 거. 야, 어, 그 치카부라 하면 되겠네. 치카부야 형. 치카부라 하면 되겠네. 치카부야 형. 치카, 치카, 치카부. 어, 치카. 네. 나 치실, 치실. 어, 치실. 야, 치실 광고를 한. 어, 아이린 씨, 내가 이거 광고 들어오면 내가 진짜 선물할게요. 치카. 자, 아이린 씨는 확실히 다르네요. 어, 그러니까 슬기 씨는 어떤 이 불굴의 역사가 있다고 해요. 어떤? 이 바로. 곰슬기 윙크의 역사. 예? 윙크를 원래 잘 못하셨어요. 근데 저 아직도 이쪽은 안 되고요. 예. 아 왼쪽만 이제. 예. 여기는 모르겠어요. 도통 어떻게 감는 건지. 아 방법을. 네 여기는 모르겠는데 이쪽은 저도 모르게 이제 음악 방송에서 네. 왜 카메라에 끼를 살짝 맞아 맞아. 노래를 하면서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한다니 이제. 아. 아이린 씨 테레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면 댓글 다신 거예요 지금? 잘한다고 잘하네. 어 진짜 근데 슬기 씨의 또 윙크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요거를 그럼 요것도 한번 썸네일 한번 또 만들어 볼까요? 네, 윙크로? 윙크. 아. 이렇게. 약간 무드 있는 윙크와 엔딩이었어요. 자 이렇게 매력 넘치는 두 분을 위해 이 시간을 저희가 또 준비했는데요. 두 분이 너무 좋아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아이린 씨가 특히 이 코너를 굉장히 또 좋아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러비들의 네. 심장 폭격기 같은 코너 네. 주간화 공식 애교송 어떻게 송 타임입니다. 귀염이라고 쓰고 네. 슬기라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못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보는 사람은 없다는 네. 봐도 봐도 또 보고 싶은 곰슬기 씨부터 제가 듣기로는 이제 우리 장관님 또 효정 씨가 친구라고 네. 그래서 이 만드는 과정도 저는 아, 과정을 또 알고 있어요? 네. 왜 안 말렸어요 그때? 그때 말렸어야지 그때. 아 근데 효정이 나오면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 뭐라고 해요 그럼? 그럼 오 잘 만들었네 이러면서 이거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오 할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됐구나. 제가 말렸어야 됐나 봐. 내가 하게 될 줄은 몰라가지고 이날이 올 줄 몰랐던 거죠. 네. 아 나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지금. 이거 봐 엄청 빨리 뛰어. 이거 왜 이러냐? 왜 이러냐? 두 분. 어, 진짜? 두 자, 분이 하시는 거 보고 싶어요. 저희요? 아, 오늘 많이 아, 영상 돌아가지고. 못 네. 봤어요, 저는 그거. 진짜? 네. 어? 아우. 잘 됐네요. 이거는 우리 러비를 위한 예. 이거 선물이다. 일단 나를 내려놓고 딱 하시면 돼요. 네. 자, 우리 슬기 씨부터. 효정아. 이게 다 슬기 씨가 그때 말리지 않았던. 그래, 리액션을 하셨기 때문에. 잘했다. 네. 음악 주세요부터 귀엽게 나와야 돼, 알죠?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잔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좋다고, 좋다고. 야! 신났어. 하고 나니까 홀가분하죠. 맞아, 홀가분해요.
그리고 효정 씨 친구가 맞네. 네. 네. 두 분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네. 자, 아이리 씨. 자, 아이리 씨 나오세요. 공식 코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잘하시잖아요, 지난번에도. 엄청 잘해요. 아이리 씨가 사실 프로예요. 자, 그러면 아이리 씨의 어떻게 써? 왜 이렇게 떨리냐. 아슬아슬해, 진짜. 음악 줄대요. 음악 줄대요.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잔물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좋다고, 좋다고. 저희가 더 이상 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더 봐요. 예. 잘한다고 했죠? 자, 진짜 배지현 씨가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다음 애교송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너무 무서워, 이제. 아, 이제 더는 더. 몬스터 나온다, 형, 몬스터. 맞지, 아까 몬스터. 아멀리를 몬스터 나온 줄 알았어. 자, 그럼 이 분위기 이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네? 우리 승부욕 여신 아이린 씨와 네. 슬기 씨를 위해 맞춤형 게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바로 필굿 3종 놀이! 두 분 모두 게임만 하면 늘 진심이에요. 맞아, 맞아. 제가 진짜 지난번에 레드벨벳 나왔을 때도 네. 게임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실 막 덥기도 하고 그때 다 구두 신고 계신 분들 계셨는데 아이린 씨가 특히 너무 막 승부욕에 왜 이 정도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맞죠? 두 분 다 게임을 굉장히 또 좋아하죠? 저보다는 언니가 본인도 좋아하지만 네. 언니의 어떤 게임 사랑은 뭐 막을 수가 없다. 막을 수 없고 예. 뭐만 하면 약간 이기기 때문에 예. 이게 확률이 높기 때문에 팀을 짠다 그러면 항상 저는 언니 편에 가려고 하거든요. 이기는 쪽에 무조건 네. 그럼 형 승산이 있는 손을 잡아야지. 아, 그렇지. 재석이 형 잘 탔네. 잘 탔지. 잘 탔어. 예. 예, 난 주간 아이돌. 주간 아이돌. 나도. 총 3라운드의 게임을 진행할 거고요. 자, 게임에서 성공할 때마다 아이린 씨와 슬기 씨의 맞춤형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품도 좀 어마어마하게. 진짜. 저희가 네. 실제로 상품을 준비를 했어요. 싫으면 놓고 가셔도 돼요. 지금 약간 리액션 별로 약간 기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깜짝 놀래 뭐 대단한 거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자, 첫 번째 게임 네. 아이린이자 배주현 씨를 위해 준비한 게임 바로 배추모아 계산입니다. 자, 아이린 씨 배주현 씨의 대표적인 별명이 네. 배추잖아요. 맞죠? 진짜 별명 맞아요? 네, 초등학생 때 원래 보통 초등학교 때는 이름을 그치, 배주현이니까 그냥 배추. 맞아. 강슬기는 혹시 뭐 있었어요? 슬기로운 생활. 무조건 있어, 슬기로운 생활. 맞아, 교과서잖아. 네, 수억 있어요. 형은요, 은혁은? 저는 혁대라고 이 배추. 네, 혁대. 예. 자, 그래서 네. 지폐 셀 때 저희가 보통 이 배추잎 샌다라는 표현을 뭐 다들 아시죠? 네. 기분 너무 좋지. 네, 오늘 원 없이 부자 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기대되세요, 조금? 아니, 그 배추잎이 배추잎 다른 배추잎이 진짜 배추잎이잖아. 아니요. 저희가 생각하시는 그 배추잎 나와요, 진짜. 보통 그런 게임 알죠? 이거 세 가지고 셋 만큼 가져가는 거. 그거 알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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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굉장히 기대하고 계신데요. 자, 일단 배추님 먼저 들어오겠습니다. 와, 여기 많이 투자했는데 이거 실제로 눈빛 잡아줘, 눈빛 잡아줘. 너무 약간 사람들이 사행성으로 볼까봐 이 게임. 맞네. 저 창피하니까 빨리 좀 나가. 자, 저희가 깜짝이야. 배추잎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게 찐 배추잎인데요. 슬기 씨 좀만 밝게 웃어요. 자, 아이린 씨도 굉장히 좀 당황하셨을 텐데 자, 두 분은 제한 시간 1분 안에 실제 찐 배추잎을 세서 일단은 70장 이상이셔야 네. 되고 그리고 두 분이 센 배추잎을 두 분이 정확하게 개수를 맞추셔야 돼요. 단, 네. 그냥 세기만 하면 또 심심하잖아요. 배추잎을 세는 동안 네. 저희 MC가 네. 질문을 하면서 약간의 어떤 방해 공작 네? 러비분들이 궁금해하신다. 네, 어떤 대답이라도 반드시 네.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장갑 껴주시고 이쪽에 오셔가지고 자, 장갑 껴주시고 자, 질문은 아이린 씨부터 드릴게요. 한 분씩 대답하시면서 해야 돼요. 그래요? 네.
저희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네. 아니 그냥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야 네가 대답해 내가 셀게 이랬거든요. 이거 돈 얘기를 하면 안 얘기해주는 거지 뭘 굳이 물어보나? 어 그런 꼼수 쓰지 말아주세요. 아 아이린 씨 야 벌써 시작하기도 저래 꼼수를. 역시 또 게임의 여신 또 네. 아이린 씨가. 아 그리고 두 분이 장갑 낀 비주얼이 약간 명품 장갑 같고 무대 의상 같아. 무대 의상. 어. 무대 의상 같아. 어. 네. 준비. 자, 자, 슬기 씨. 네. 6, 4. 24? 오케이. 8, 9. 72. 제 이름은 뭔가요? 황광이요. 어, 맞습니다. 자, SM 출신 그룹 이름 세 팀 대기. 어,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소녀시대. 동방신기. 동방신기. 자, 그럼. 질문. 자, 그럼. 다음 뮤직 앨범은 어떤 컨셉으로 하고 싶으세요, 슬기 씨? 저는 해보고 싶었던 게 약간 레트로, 이번에 유트로가 유행이니까. 오, 진짜? 어. 자, 아이린 씨가 우리 러비들에게 좀 한마디를 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아이린 씨가 감사하다고. 그러면 이응으로 끝나는 단어 만들기 두 글자.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이거 몇 장이에요, 슬기 씨? 35. 오케이, 35장. 아이린 씨 몇 장? 33. 33장, 35장, 33장. 일단 예? 맞으면 맞아도 70이 안 되는데요? 68 실패. 네. 자 일단 근데 맞는지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맞는지를 한번 자, 볼게요. 자, 자, 그래서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슬기 씨는 다섯 장씩 나눠서 너무 편해요. 자, 그럼 하나, 둘, 셋. 자. 아, 슬기 씨 여기 두 장이 들어있네. 여섯 장이에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네, 맞아요. 자. 35. 35. 35 맞습니다. 자, 30. 어, 33. 어, 일단 개수는 정확하게 맞아요. 한 장 차이에요? 두 장이 모자라서 실패! 아. 자, 어쩔 수 없이 실패가 됐고요. 자, 요번 게임의 상품이 뭐였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상품 뭐였죠? 뭐예요? 구성 자체가.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상품을 저희가 대단한 거를 저희가 준비했다고. 공구 아니에요? 공구? 카메라? 드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 드릴! 드릴을 드릴게요. 드릴을 드릴게요. 오, 어? 마이크? 자, 언박싱. 어? 자, 언박싱. 자. 마이크? 언박싱. 어? 어? 왜? 아, 이거. 아, 어머. 이, 아, 아닌가? 맞아. 지압 마사지 애용가 아이린 씨를 위해서 최신 유행템 마사지 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괜찮아요. 저 이거 있어요. 어, 괜찮아요. 저 이거 있어요. 우리 한번 먹은 거야, 지금? 이 색깔 없잖아. 이 색깔 없잖아요. 이 색깔 없고 빨간색. 만약에 이게 한 개 더 있으면 좋아하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예. 슬기 가지면 써요. 슬기 씨가 촘쏘는 포즈 했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똑같이 재현해 주시면 일단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너? 아, 일단 생각은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뮤직비디오에서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오면서 같이 이렇게 정정을 하고. 실패! 아, 저희가 없어요. 네. 필요해요. 주세요! 주세요! 저 굉장히 여기 앞에다 하자. 주세요! 형 여기 드려요! 굉장히 네. 좋아요. 어깨 아프시다. 자, 그러면 우리 몬스터로 활동 고생하는 우리 아이린 슬기를 위해서 마사지 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올라운드 아니랄까봐 네. 우리 슬기 씨가 또 이 그림 실력도 네. 수준급이라고 합니다. 오. 네. 평소에 취미가 그림 그리기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좀 이렇게 보고 제, 좀 따라 그리는 걸 좋아해요. 배운 건 아니고? 네, 배운 건 아니고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 있어. 어, 감각. 감각 진짜 장난 아니다, 분위기. 야, 그림 감각을 어떻게 가졌지? 어, 감각 있어요. 어, 괜찮은데? 그런 슬기 씨의 그림 실력을 저희가 또 주간화에서 안 보면 이거는 또 국가적인 재능 낭비잖아요. 맞아요. 너무 아쉽죠. 네. 자,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게임은요. 네.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노력이면 노력. 거기다 피카소가 울고 갈 그림 실력까지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육각형 방슬기 화백을 위한 게임. 바로 슬기로운 그림 생활입니다. 에휴. 아이린 씨는 안대를 착용해 주시고 슬기 씨는 아이린 씨의 손을 잡고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린 씨가 오직 이 손 감각으로 무슨 그림을 그렸는지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총 다섯 문제 중 세 문제를 맞춰야 성공입니다. 갑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자, 뭘 그리는지 맞추면 돼요. 아, 그것까지 그리면? 아이린 씨의 손을 통해서 지금. 오, 감각 있는 수박? 우리. 오, 오, 오. 정답! 오, 오, 진짜. 자, 다음. 아, 요거 좀 어렵다. 아. 자. 마름모. 마름모. 자, 아니고요. 어, 네, 이거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자. 끝났어? 너무 빨리 끝난 거 같아. 다시 할게요. 어. 자, 과연 그거를 다시 그리시는 거예요, 지금 그 물건을? 어, 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오, 이렇게. 그래, 뭐 갖고 그렸어. 그게 뭐예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정답! 정답! 맞아요? 네. 뭐야? 맞았어. 자, 잘 그리시네, 진짜. 야, 감각적으로 그리네. 뭐, 오징어야? 어. 누나? 오! 오, 오! 정답! 보이는 거, 보이는 거 아니에요? 자. 안 보여요. 아, 이거 좀 어렵다. 뭐야, 포도! 와! 아니, 둘이 뭐야? 아니, 별로 그리지도 않았는데. 자, 마지막. 당근이야? 뭐야, 이거 뭐야? 오, 이렇게 생겼다고? 오, 맞아. 야, 오, 뭐야? 그거 똑같이 그려봐봐요. 이렇게. 오, 오, 뭐야, 뭐야? 그거 똑같이 그려봐봐요. 이렇게. 오, 오, 뭐야, 뭐야? 뭐야? 야, 이거를. 뭐야, 그냥 그렸어. 이렇게. 아, 파인애플! 정답! 다섯 문제 다 맞추면서 성공! 야, 오늘 이거 어떻게 한 번에 다 맞추지? 그러니까. 맞네, 진짜. 슬기 씨는 그리는 감각이 있고, 응. 아이린 씨는 이걸 딱 캐치하는 감각이 있어. 어, 두 분이 합이, 네. 확실히 너무 좋네요. 문제를 다 맞추셨으니까 저희가, 네. 상품을 드려야겠죠? 네. 좋습니다. 이번 상품은 바로 배즙이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 슬기 씨가 항상 활동할 때 목 컨디션 때문에 이 배즙과 이런 거 드신다고 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건 없어요. 도라지청. 도라지청까지. 네. 네, 여기까지. 활동 마지막까지 깨꼬리 같은 목소리 들려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자, 마지막 게임은요. 네. 아이린은 슬기 유닛과, 네. 저희 MC들과의, 오. 팀 대결입니다. 오, 사실은 두 분과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오. 게임 워낙 잘하시니까. 네. 이번 앨범과도 관련이 있는 단어로, 네. 저희가 게임을 준비를 해봤는데, 네. 바로 아슬아슬 젤리입니다. 오호. 다들 놀이터나 모래사장에서 예전에, 네. 그 모래성 뺏기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 게임과 같은 룰이에요. 네. 깃발이 꽂혀있는, 네. 젤리성이 보이시죠? 팀에서 한 사람씩 번갈아 가면서, 네. 이렇게 젤리를 가져오다가 깃발을 먼저 쓰러뜨리는 팀이 패배하는 겁니다. 두 분은 어떻게 이 게임 잘하실 자신 있나요? 오, 젤리는 안 해봐서 어떻게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쵸? 네. 약간 젤리는 또 금방 무너질 수도 있고. 네. 이것도 약간 또 작전이 있나요, 에린 씨? 없어. 저는 이런 거 못해요. 어. 진짜요? 네. 자질 없는 거예요? 네.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이래놓고 진짜 잘한다니까. 빡! 가져간다니까. 그러니까. 기회 눌리면 안 되고. 일단 장갑을 끼죠, 저희가. 자, 위생장갑을. 위생을 위해서. 어느 팀 먼저 해볼까요? 자, 가위바위보 할까요? 네. 가위바위보. 아! 저희가 먼저 할게요. 네. 아! 저희가 먼저 할게요. 네. 왜, 우리 저 친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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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자, 그럼 게임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나 언니, 내가 먼저 할래. 언니 먼저. 나 못해, 진짜. 뭐 그게 아이리지. 나 못해 진짜. 뭐 그게 아이리지. 잠깐만. 여기 마지막 게임이니까 조금. 나 이거 못해. 이거 가져가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한번 건들면은 그 어 무릎쓰기 있는 거. 오. 자 저 여기다가. 네. 오. 젤리 가게. 어 젤리를 많이 얻으셨는데 자 이거 옆에 놔두시고. 광희 씨. 어요? 네. 우리 딱 알지 그 느낌. 느낌 아니까. 난 아이리시처럼 대담하지 못해. 나 요만큼은 먹어도 돼. 그래, 어, 안전하게 가. 일단 시간 안전하게 가. 좋았어. 좋았어. 점점 내려오고 있어. 오, 야, 지들이 떠. 이거 봐, 지들이 떨어진다. 아슬아슬하게 일하게. 슬기 씨. 슬기 씨 양손으로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엄마, 상어.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엄마, 상어. 깃발을 곧 잠깐만. 아이씨 왜? 어, 그 깃발 이렇게 건네면 안 돼요, 그렇게. 아이씨 왜? 어, 그 깃발 이렇게 건네면 안 돼요, 그렇게. 아이씨. 아니 너무 자연스럽게 깃발 건드려가지고. 자, 이번 형. 제가 승부수를 한번 볼게요. 네, 아, 안 돼 형. 이거 우르르 떨어져.
형 지고 싶지 않단 말이야. 아니 봐봐 지금 여기는 지금 이 깃발이랑 관련이 없는 요 부분을 네. 통 크게 꽂아서 어 안돼 형! 형! 그럼 이만큼 저 이렇게 가져오고 자 네. 언니 자 다시 아이린 씨요 자 다시 아이린 씨요 자 저요 강희 어. 어 이거 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왜 아까 그렇게 아 원래 가졌잖아 아이린은 자기한테 몰라 안 돼 여기 있는 거 가져갔고 이건 너무 겉에 있는 이것도 겉에 있는 거 우리도 겉에 있는 거 가져왔는데 아, 얘는 너무 떨어져 있었어 야 알겠습니다 자, 갈게요 그러면 네 야 잘 봐야 돼 그렇지 그렇지 뭐 많이 가져올 필요 없어 아, 그럼요 어. 티끝모아 태산이야 어, 욕심내지 말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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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자 슬기 씨 우르 떨어진다 우르 떨어진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더워가지고 왜 애기 자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건 잠깐만 아이린 씨 아니 지금 이건 너무했잖아 아니 잠깐만요 이건 너무했잖아 아이린 씨 여기 다 찍혔어요 무릎 무릎 다 찍혔어 여기 정확하게 여기에 아 지진 난 줄 알았어 아니 나는 이거 이렇게 치워주려고 아 아니. 대단하시다 실수 어? 야 뾰족구두로 여기 가져왔어요 오케이 뭐 그러면 나도 뭐 이렇게 에이 뭐 그러면 나도 뭐 이렇게 에이 이러면 아이린이 아니지 이렇게 하고 이거 하나 가져온다고 지금? 하나씩 해 우리도 그럼 이거 언제 끝나나 봐 네. 나? 하나씩 가져와 나? 어. 여기 나 빡세게 갈래 오케이 됐어 오케이. 좋아 좋아 어. 아 그렇게 또 야금야금 또 네 아 근데 슬기 씨도 잘한다 게임을 언니 옆에서 잘 배웠네 아니 우리 여기 겉에 아 너무 잘해요 잘 배웠네 아니 우리 여기 겉에 아 너무 잘해요 제 차례 어깜짝아 건들지 마세요 아니 건들지 마라 아니 왜 그래 어 깜짝이야 아니 본인들 잘할 때 건드려요 왜 아니 옆에 아, 너무 많으니까 아 건들 안돼 제발 오, 이 사람들 우리 거 한 다음에 하세요 아이린 씨 약간 젤리계 큰 손이야 아, 나 진짜 들어와 손님 아, 나 진짜 나 가만 안 있어요 진짜 나도 그러면 그래요 아주 정정당당하게 합시다 알았어 아, 제가 이번에 진짜 승부를 한번 볼게요 이 윤희 깡패야 이야 걸렸다 야 이거 아 오케이 우리 너 자 아이린 씨야 아니 자 아이린 씨야 아니 이겼다 오예 자 이렇게 두 번째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선물은 과연 네 자 상품은 열정 넘치는 활동하시라고 당 충전 주전부리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차에 두고 맛있게 네. 활동하는 동안 드세요 자 축하드립니다 아이린 씨랑 슬기 씨랑 이렇게 재밌게 노는 동안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이서 주간 나오셨는데 어떠셨나요? 팬분들이 저희 컨텐츠가 많아서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이것도 나오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서 네, 저희도 기분이 좋네요. 슬기 씨도? 네, 너무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아서 시간이 후딱후딱 지나가네요. 후딱후딱. 네, 그리고 몬스터 활동. 많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 저희 유닛 많이 사랑해 주세요. 레드벨벳 짱! 아, 네, 레드벨벳 짱! 네. 아, 처음에는 두 분이 네. 신인 듀엣인 줄 알았는데 신인 듀엣? 네, 이제 보니까 신인 듀엣이네요. 아, 신인 듀엣? 네, 가신 듀엣. 오! 가신 듀엣. 감각 있네, 멘트. 갓 듀엣. 오케이. 듀엣, 듀엣? 네. 어, 두 분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흥분을 말해주시네. 고민 따윈 날려버리고 파워페즐 레드벨벳 아이린 슬기! 두 분이 손 흔들면 주가라도 흔들게요. 네. 지금까지 레드벨벳 아이린 슬기였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빨리 미인 에이프리 안녕하세요. 에이프리입니다. 그림을 그려볼까요? 글러? 어, 왕조막, 핵조막 아니야 저거? 나는 장미가 꽃봉오리 같기도 비슷하지요? 우와 언니!
진짜 시발근 없다. 얼마나 많이 깠으면. 이거는 광희 선배님이고. 뭔가 알 것 같아. 잠깐만. 너무 다른 거 아니니? 비율이 좋은 걸 표현하고 싶었어. 좋아. 나 잘했네. 네. 내가 그린 주간화 그림은 미리 그린 다음 주 그림. 이 그림이 궁금하시다면 7월 29일 수요일 오후 5시 주간화 이글에서 만나요. 차가운 땅 잿더미에서 일어났어.